예,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간 저희 고영자 어머님을 대상으로 한번 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예. 누워보시죠. 자, 눕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편하게 한번 누워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한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 위에 걸친다. 4가 됐네. 아라비아 4입니다. 4. 예. 그래서 여기서 걸쳐서 아우, 안 되는 거야. 네. 어머니 편안하게 쭉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네, 이게 최대한 내린 거예요. 아, 언니가. 원래는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있는 뼈가 보통은 일자 수평까지 쭉 내려가 주시는 일반적인 검사인거든요. 그렇죠. 숫자 4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냥 누워서 보면 다리가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게 정상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고 경사도 되게 심하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수평일 때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자를 준비했습니다. 자로 한번 재볼게요. 자, 수평이의 정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 높이가 상당하죠. 40cm까지 그 이상 올라옵니다. 무릎이 떠 있어요. 이야. 자 반대쪽도. 38cm입니다. 40 미만이에요. 네. 38 그리고 아까 오른쪽은 아까 조금 더 높았어요. 40cm를 좀 넘었었는데 우리 고영자 어머니처럼 이런 허벅지가 지금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허벅지 안쪽에 속근육을 1분 정도만 눌러주시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도 회복이 되고 통증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단돈 1원도 아니고 단돈 1분? 1분이요. 단 1분이면 통증을 잡아준다고요? 자, 먼저 내전근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요. 이렇게 고관절을 잡았을 때 안쪽에 툭 튀어나온 데서부터 이 안쪽까지가 내전근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3cm 정도 아래쪽에 또 한 군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스티커 붙인 부위로 이렇게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는 개념이고요. 눌러주면서 살짝 고관절 들어주는 느낌으로 가면 훨씬 더 근육이 잘 풀리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두 번째적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전근 스트레칭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자가적으로는 허벅지 잡고 잡아 당겨주는 건데 보통 이제 다른 시술자가 훨씬 더 이렇게 잡고 눌러주는 개념으로 밀어주게 되면 훨씬 더 내전근은 잘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 둘. 자, 누른 시간이 사실 뭐 1분 정도 남짓 시간인데 그렇죠. 변화가 있었을지 저희가 궁금한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0, 38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자, 재보겠습니다. 다리를 한번 아까 4자 동작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야? 눈으로 봐도 많이 내려왔어요. 어머머머. 자, 한번 자 한번 들이대 봅니다. 자, 지금 30대 이하로 떨어졌어요. 40에서 28. 와. 자, 반대쪽 한번 해봐 주십시오. 반대쪽. 예, 반대쪽. 신기하다. 반대쪽은. 뭐야 이게? 잠깐만. 아니 이게 지금 잠깐만 야. 저거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15. 16. 왜? 아니 그 차이가 그렇게 커요?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아까 38이었거든요. 23cm가 내려갔어요. 어머니 지금 믿기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우 내 옷이 시원해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자 정말 1분 정도를 지압을 양쪽을 했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게요. 고영자 씨 이 무릎의 느낌 어떠셨어요?
아, 무릎에 기름칠이라도 한 것 같아요. 안 아프고 편안해요. 선생님이 지압하실 때 네. 이게 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아픔이 덜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원한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보다 골반이 큽니다.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타고난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내전근 쪽이 많이 약화가 되어서 많이 굳어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이제 안쪽에 근육 쪽에 내전근에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절염까지는 아니지만 뭐 오래 걷고 뭐 이러고 있으면은 좀 뻣뻣해지는 느낌들 들고 이런데. 뭐 한창 선생님 한창 바쁘실 텐데 우리 집까지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이 자가요법을 좀 배워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내전근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하면 돼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날마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날마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자가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압했던 곳과 같은 부위가 자극될 수 있는 셀프 운동법으로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사자 다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여기 안쪽에 근육을 누른 상태에서요. 고관절 살짝 이렇게 위로 올린다 생각하시면서 위로 올리면서 누른다. 동시에 얘 누르면서 얘를 까딱까딱만 해주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럼 요거는 몇 분 정도 할까요? 한쪽 다리를. 1분입니다. 1분. 네, 1분. 이거 TV 같은 거 보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오영 씨 좀 리드미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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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누워보시고요. 이렇게 무릎을, 양쪽 손을 깍지를 끼시고요. 쭉 이렇게 가슴까지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내전근의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이 무릎이 가슴까지 쭉 일자로 오게 되고요. 오. 그러지 않은 분들은 바깥으로 벌어진다거나 갈 때 걸리게 되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도 올라가고 안 좋다고 그래서 네. 자고 일어나면 이걸 해주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당겨가지고 일어나거든요. 이제는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누우셔가지고 발목을 쭉 한번 당겨보시면 됩니다. 양쪽 다. 뒤에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죠? 네, 시원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쭉 이제 반대로 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저렇게. 요거를 그냥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누워서 네. 발목을 당겼다가 밀었다 해주시면 뒤쪽에는 슬개근,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도 이완도 되고요.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도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1분 정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